재밌는 스토리 뭐가 있었을까? 초반에는 네. 일단 역삼동 스토리가 되게 많죠. 많지. 역삼동 스토리 많죠. 그 일단 민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한달 정도 윤호랑 다른 분이랑 이제 같이 셋이서 다른 형이랑 셋이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질서라는 게 없었죠. 아, 그 위계 질서인가? 아니, 그냥 약간 규칙과 아, 뭔가 그 연습에 이제 대한 연습에 대한 스케줄표도 맞아요. 없었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좀 정확하게 저희가 없었죠. 그날 이제 한 일주 근한 2, 3주 가량 저희끼리 그냥 이때쯤 안무 연습을 하고 맞아요. 그 비비트리핀이 있는 연습실로 가서 댄스 레슨도 맞아, 받고, 맞아. 저희가 되게 연습에 대한 스케줄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댄스 레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갑니다. 그럼 뭔가 연습을 하고 계세요. 와, 뭐 시안을 찍고 계시고 우리 선배님들 막 안무 연습하고 계시면 제가 거기 껴가지고 이렇게 기본기도 하고 뭐그 안무도 좀 배우고 그렇지.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동도 엄청 맞아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운동하다가 저는 입술 파래져가지고 첫날에 그러니까 애들 이제 윤호 들어오기 전이에요 완전 초반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처음 나도 놀랐어요. 나도 웬만해서는 그치 이제 웬만한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확실히 홍진호 첫날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딱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또 이게 얼마나 또 긴장을 했겠어 왜냐면 이제 선배님들 이제 블락비 선배님들의 그 안무 영상을 항상 댄서들이니까. 보여주신 이제 막 신기하고 이제 댄서 형들도 만나니까 막 긴장도 이만큼 막 오늘 난 춤을 출줄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오기라도 약간 깡이라도 보여줘야겠다 하고서 툭툭툭 가갖고 내가 패기를 보여주겠다 딱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담당님이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먼저 시키고 이제 애들 다 모이면 이제 댄서 형들 다 모이면 다 같이 좀뭐 기본기라도 좀 해보자 뭐 해가지고 운동을 딱 시작을 했어. 30분 뒤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잠시만 아까 뭐가 잘못됐다 싶었던 거야. 이게 기절하기 직전 약간 머리가 핑 돌면서 30분 딱 지나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깐 쉬라고 그래서 바람 쐬면서 앉아 있었어 의자에 아그 계단에 그 아, 가파른 계단 그래야 있잖아 맞아. 가파른 계단 있잖아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단장이 나오셔서 밥이나 먹자 그래서 다 같이 밥 먹으래 그래서 밥을 딱 먹고 이제 그때 이제 회사에서 엄청난 걱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부터 갑자기 해가지고 이제 그 엄청 힘들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1호 연습생이 들어왔는데 체력이 부실하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는 그게 내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윤호랑 다른 연습생분들 들어와서 똑같은 걸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되게 하드한 편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 연습이 운동이 확실히 ATG가 되려면 맞아 좀그 뭔가 연습생 때부터 좀 하드한 트레이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맞아 맞아 너 운동 잘해? 잘해? 운동 좀 해요? 운동 좀 해? 그래서 야, 저 운동 좋아합니다. 했죠. 그래서 운동을 따라 했는데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새하얘졌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 기절했어요. 그날 운동하다가.